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교내 교 외에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벌써 KU 노사형 포럼이 7회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동대학원의 큰 언덕이 되어 주시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정 의장님께 노동대학원 가족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한국과 세계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이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53년의 역사와 노동대학원 23년의 역사를 세우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배출한 약 2,800명에 가까운 교우와 원우를 하나로 묶어내는 마법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교우들이 여기 모이면 하나가 됩니다. 일터에 지친 몸들이 여기에 모이면 힐링이 됩니다. 일상에서 나뉘었던 마음과 생각들이 적어도 여기서만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KU 노사정 포럼은 이제 2,800명 교우들의 집이고 요람이고 안식의 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KU 노사정 포럼에 이어서 노동대학원의 또 하나의 역사를 더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동대학원의 분출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빛나는 성취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치열하게 대면하고 시대를 이끌었던 성각들의 특별한 노력이 노동대학원의 역사를 출발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역사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 우리 사회는 조국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시대 정신으로 삼는 성장 지상주의 프레임이 지배했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후원, 산업 기반으로서의 자본의 축적이 지상의 과제였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오로지 여기에 복무하고 헌신할 것만이 요구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엄혹한 돌격적 산업화의 시대에 현실 노동 문제를 토론하고 교육하고 관련 저술을 출판하는 공간을 연 것이 바로 1965년 종로 3가에서 출발한 노동문제연구소였습니다. 이 연구소의 출범은 한국 노동문제연구를 개척한 성각적 실천이었고, 한국 노동 분야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천 김윤환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가려지고 숨겨졌던 당대의 노동문제연구소는 연구와 교육, 출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33회에 이르는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노동문제연구소는 독재 권력의 거듭되는 탄압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유신 정권은 고려대 학생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던 한미회와 노동문제연구소를 엮어서 이른바 NH의 사건을 조작해 김윤환 소장과 연구원 학생들을 연행했고, 연구소는 해체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정간지 노동문제 그리고 민주농민 등이 폐간되었습니다. 초대 소장이셨던 김윤환 교수와 2대 소장 이문영 교수, 제4대 소장이었던 조기준 교수 등은 1980년 민주화 선언 이후까지 해직과 복직을 거듭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노동문제연구소는 시대의 막힌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국과 개척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 길에서 겪은 노동문제연구소의 고난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고 고려대학교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노동문제연구소와 노동대학원은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구국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노동문제연구소의 역사를 기반으로 1995년 노동대학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호준 선생님의 선견과 해안의 결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사과정 5개 학과가 갖추어졌고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근로복지정책과정,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그리고 이전에 설치되었던 근로감독행정전문과정, 산업인력정책과정 등의 비학위과정이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노동대학원을 살아서 퍼덕이는 고려대학의 심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차가운 지성과 아울러 뜨거운 감성의 아카데미즘을 강조합니다. 고려대학교가 갖추고자 했던 뜨거운 감성은 민족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사는 뜨거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노동대학원은 세상과 사람과 현장과 결합된 교육과 연구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동대학원은 아남 호랑이의 심장이며 호랑이의 마음이며 호랑이의 감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은 차가운 지성의 아카데미즘을 살아 숨쉬게 하는 고려대학교의 가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했던 2015년은 노동대학원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년의 시점에서 저는 두 가지 과제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노동문제연구소를 어떻게 복구시킬까라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노동대학원이 배출한 노동대학원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에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연구소의 복원을 위해 연구소에 5개 연구센터를 구축했고 연구소 공간을 확충했고 약 10여 명 이상의 유급, 무급 연구교수를 확보했고 20여 명 이상의 연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연간 약 1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에 이르렀고 연구소의 학술지 노동연구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노동 현장으로 찾아가는 노동학 콜로퀴움은 연구소의 핵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문제연구소는 교내의 한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간 17억, 7년간 119억을 지원해주는 HK 사업 신청을 마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그 역량의 확산에 힘을 기울인 바 이제 KU 노사정 포럼은 성공적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노동문화상 신청률은 매해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대학원의 지원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우리 노동대학원 석사과정은 변함없는 지원율을 유지하고 있고 노사관계 전문가과정은 경쟁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고지도자과정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매년 최고 지원율을 갱신했습니다. 이번 29기는 75명 모집으로 다시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석사과정 총교우회가 조직을 정비한 후 교우들의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또한 총교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고지도자 과정은 등산회와 골프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수별 모임도 크게 활성화되어 규모가 커지면 자칫 결속이 약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기후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대학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노동대학원이 기반을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 정신과 가치와 철학을 정교화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나 알고 있으나 모두가 거북해 하는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의 결실이니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자본 또한 자기 권리를 갖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노동대학원의 학문적 기반으로 노동학의 정초를 따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간학으로서, 현장학으로서, 공공학으로서, 융합학으로서, 나아가 미래학으로서의 노동학을 주장했습니다. 노동학의 정신은 노동학 컬러큐움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의 교육 철학을 사람, 삶, 미래를 지향하는 노동학으로 삼았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대학원의 상징기를 개발했습니다. 노동대학원의 상징색으로 오방색 가운데 주황색이자 만물의 근본색이라고 할 수 있는 황색을 채택하고 노와 사의 두 개의 기둥으로 바치는 석조점의 형상 속에 꺼지지 않는 노와 사의 협력의 불꽃을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석조전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국민의 집으로서의 국가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노동대학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노동대학원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동대학원의 동지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노동대학원의 발전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노동대학원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는 노동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대학원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노동대학원이 나에게 어떤 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말하자면 노동대학원이라는 저수지로부터 나오는 물을 어떻게 나의 그릇에 담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낙수형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노동대학원의 가족이 노동대학원을 향해서 힘과 마음을 쏘아올리는 분수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학교가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학교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학교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학교의 고민과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에게 힘이 닿는 한 무엇이든 한없이 제공해 드리고자 애썼습니다. 노동대학원의 일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자존감을 갖는 일이 되도록 예우와 존중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노사정 포럼을 비롯해 현재 노동대학원의 모습이 감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동대학원이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책임의 윤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이 노동대학원에 대해 가져야 될 책임의 윤리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노동대학원에는 일대 변혁을 가져올 새로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계약학과를 더 많이 확충하고 국제교류를 넓히고 노동사 아카이브의 구축과 노동사 박물관 건립 등의 현실적인 숙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문대학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마음으로 계약학과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마음으로 노동사 박물관을 만들고 세계로 뻗어가는 노동대학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전문대학원의 벅찬 꿈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동전문대학원을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갑시다. 끝으로 오늘 발전위원회의 고문직과 위원직을 흔쾌히 맡아주신 여러분께 더없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앞길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